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아까 막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총리 리커창이 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석 시진핑이 안 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총리 그 아베가 왔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갔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에서 모였어요. 일본에서 모여서 여기 기념 촬영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셋이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뭔가 셋중한 명은 뭔가 마지못해 나온다는 기분?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래도 전부 다그 이웃 나라인 그 북한 그 한반도의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모인 거겠지만, 누군가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약간 기분 탓인 것 같아. 기분 탓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어요.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이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지한다는 성명이 채택이 됐어요. 정상회의는 이제 아침에 있었고, 성명서 도출하는 데까지 한 12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둘러싸고, 뭐 그런 긍정적으로 진도를 빼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뭐 달려온 능력들을 평가를 한다. 특히 4월 27일에 역사적인 그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뭐 판문점 선언을 평가를 하고 환영한다. 일단 환영은 한대. 예, 환영은 한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중일 정상이 이번 결과를 토대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 당사국들의 추가 노력들이 그런 이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런 당사국들의 우려들을 그런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을 한다. 하고 성명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공동의 이해자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 꼭 뭔가 회담을 하면요, 예전에 회담했던 거 맨날 그 재확인해. 그 1945년에 각종 그 회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이로 선언하고 그 얄타 회담 있었고, 포츠담 선언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카이로 선언,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을 하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포츠담 선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고, 제7차래요. 그래서 공동 언론 발표문, 공동 성명, 특별 성명 세 가지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그두 나라의 과거사 문제하고 관련한 문구 조정에 난항이 생겨가지고 특별 성명 발표가 늦어졌대요. 그놈의 과거사. 그러니까 비핵화는 공통된 주제예요. 공통된 의견은 비핵화야. 비핵화인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서로 아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있어요. 목소리를 내야 될 거기는 하긴 한데, 자, 세부 내용에서 좀그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선언문의 내용 가운데 역사 직시라는 표현 과정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로의 과거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그 과거사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그런 과거사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과거사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과거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 사이도 과거사 문제가 있어요. 그냥 삼국이 다 엉켜 있어, 이 과거사 문제가. 그래서 지금 서로 그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전문을 좀그 봤으면 좋겠는데. 전문이 좀 필요한데. 다만 북한이 핵의 영구 폐기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는 지속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총리가 이번에 일본에 방문한 게 무려 8년 만에 일이에요. 8년 만에 온 일이고요. 전문이 여기에 없나? 전문 링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아니면 됐고.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런 각종 그런 이제 후속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한중일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을 또 한번 그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한중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아예 그 정의가 돼 있네요. 이거를 좀 이제 한번 보는 건데요. 자, 이번에 제7차가 열렸죠. 서로 손을 한 곳에 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어색해.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2008년부터 일단 매년에 한 번씩은 만나요. 매년에 한번 이상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최는 로테이션이에요. 일본, 중국, 대한민국 순서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정식 명칭도 그 개최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작년에 어차피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고 이제 상설 3국 설립도 돼 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요, 한중일 3국의 협력 3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한중일 3국 협력 3국은 서울에 있어요. 이세 나라의 중간 지점이 서울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 두고 한중일 각 정부가 사무국 운영 예산의 3분의 1씩을 나눠서 줘요. 그래서 뭐 정상회의 외에 외교, 통상, 교통, 물류, 문화, 보건, 환경, 스포츠 장관의 이름. 스포츠는 아무래도 그 각종 국제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회의에 참석자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가요. 그리고 중국은 국무원 총리가 가요. 그리고 일본은 내각 총리 대신이 가요. 중국은 의외로 지금 주석이 아닌 총리가 가는 이유가요. 애초에 그 처음 그
만날 때부터 아세안 그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일단 총리가 왔어요. 일단 총리가 왔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은 원래 주석이 국방하고 외교였고요. 그 내치 경제 부문 총리가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상 외교 행사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 얘기가 좀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로 총리가 갔고, 근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 이후 사실상의 1인 체제 해가지고 중국 이제 주석이 직접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매년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했는데,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또 뭐야? 일단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 그건 16개국이구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네. 그래서 한중일 아무래도 서로 이웃 나라끼리 외교를 하는 건데, 몰라. 이제 일단 북한은 아직은 여기에 안 껴요. 북한은 아직 안 끼는데, 글쎄, 이 북한이 끼게 되면, 일단은 입장차는 서로 좀, 뭐냐, 미묘해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지지를 하는데, 이번에, 좀 약간 난리가 나고 있죠. 이거 종합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똑같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왜그 과거사 문제, 역사 직시, 그것 때문에 결론 도출이 늦어졌다 해가지고, 아, 여기 특별설명 전문 있네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본, 중국, 한국 정상들은, 자, 이 순서가 왜 일본이 먼저 나왔냐면, 일본이 이번에 개최국이어서 그래요.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냥 한국, 일본, 중국, 아이고, 뭐 그런 순서로 했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을 둘러싼 긍정적인 진전을 위해 그간 국제사회가 경제해온 모든 능력들을 평가한다. 일본과 중국의 정상들은 특히 4월 27일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합의된 한반도 평화,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평가하고 환영한다. 우리 일본, 중국, 한국 정상들은 금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특히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등 관련 당사국들의 추가 노력들이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당사국들의 우려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 공동의 노력. 근데 여기서 역사 즉시라는 내용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23시 37분에 이게 채택이 된 거예요. 23시 37분에야 채택이 됐고요. 근데
미묘한 입장차가요. 좀 이제 좀 있었어요. 그 공동성명서 문구 작성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표현을 넣고 중국하고 그 일본이 계속 이거 이대로 못한다. 이것 때문에 특별성명의 공식 발표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사 문제냐, 아니면 그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견해 차냐, 약간 그런 그 얘기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한민국하고 중국이 북한을 자극할 만한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했어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그 폐기를 밝히겠다 한 것은 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의지다. 그리고 리커창도 비핵화라는 말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그 모두 발언에서. 그리고 공동의견에서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환영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원론적인 얘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도발을 할것 같아서. 응. 그리고 그냥 이번 기회 확실히 붙잡고 대화 성사를 위해서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자. 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단계적 행동에 대한 보상과 제재 완화 뭐 이런 거를 그 의식을 한게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렇구요. 아베 총리 최대 압박을 강조해왔죠. 그래서 아베는 모두 발언부터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3국이 국제사회에 연계해서 강하게 요구를 한다. 하자.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폐기 대상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물론 같은 입장이긴 해요, 미국이. 근데 아베가 하는 말이 내 주장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받아들였다 라고 설명을 해. 무슨 근거로? 글쎄요, 아베가 더 세게 나올지 트럼프가 더 세게 나올지 그거는 내가 알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양자회담도 해요. 그 이제 아베 총리하고 문 대통령이 먼저 점심을 먹었고요. 근데 이제 아베가 한 말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안 쏘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로 북한과 경제 협력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는 할수 있다. 근데 이제 아베 총리가 이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 하여간 그래서 종전 선언하고 평화 협정에 참여는 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여기서 입구 컷을 해요. 평화 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국 전쟁 때는요. 일본은요, 참전을 못했잖아요. 일본은 참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일단 여기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지금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거의 간섭을 하겠다. 약간 이거거든. 당사자가 아닌데. 이거는 한반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본이 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문 대통령이 이 문제는 딱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뒤에 동북아를 아우를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 단계, 여기부터는 일본이 낄수 있는 거야. 왜냐면 종전선언 이때는요, 일단 남한 껴요. 남한하고 북한은 당사자니까 껴요. 그리고 미국 들어가요. 중국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한국전쟁 직접 참가국이에요. 여기까지는 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야 이제 일본하고 아니면 뭐 대만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국 리커창 총리하고도 회담을 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이 그 다롄을 갔다는 거에 그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중국 총리도 북한하고 그 회담을 했잖아요. 중국도.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갖고 있고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는 이것도 일치를 보고 있어요. 현재 경부선철도 부산에서 출발하죠. 부산에서 출발하고 부산, 서울, 신의주. 그러니까 부산, 서울, 평양, 신의주, 중국까지 철도를 잇는 사업은 검토될 수 있다. 그 양국 간의 조사 연구 사업은 선행될 수 있다. 까지 의견이 나왔어요. 다만 경제 협력은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한중 사이에 그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거 놓고 그런 약간 사드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약간 얘기가 좀 오갔어요. 그러니까 사드 체계의 보복 조치 철회를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좀 부탁을 해. 좀더 빠르게 할수 없나요? 그리고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어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다. 좀 진지하게 걱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리커창 총리가 하는 말이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미국의 사드 체계를 좀 적절하게 달아줄 것으로 생각한다. 까지. 하여간 해결해야 될게 많아요. 중국하고는 사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사흘 안에 발표가 된대요. 일정은 하루. 일정은 하루고, 다만 이제 그 비무장지대는 아니에요. 비무장지대는 아니고요. 이게 판문점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판문점에서는 안 하는데,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 올렸어요. 자기 트위터에 올렸는데, 일단은 억류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갔는데, 이제 미국인 3명하고, 그러니까 미국인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무장관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드디어. 그리고 그래서 의견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 40일 만에 또간 거예요, 국무장관이. 그렇고요. 지금 뭐냐?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 김상덕 씨, 김학송 씨. 그래서 공군 757 전용기에 태워서 평양을 출발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은 일본을 거쳤대요. 일본 공군기지 가서 급유를 하고 다시 그 미국의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로 간다고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장기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고 일단은 건강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고요. 자, 근데 이제 토니킴 2017년 4월에 체포됐고요. 그 목사 김동철 씨는 2015년 10월에 체포됐고, 김학송 씨가 2017년 5월에 체포가 됐었어요. 근데 이세 명이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문 대통령하고 25분 동안 통화를 했죠. 그 밤에 이제 밤에 통화했어요. 그 대통령 취임 후 벌써 14번이나 미국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통역이 있겠죠. 중간에 통역이 있겠고, 그 뭐시냐? 한국인도 현재 6명이 억류가 되어 있대요, 북한에. 이 6명은 언제 송환될 것이냐? 일단 청와대에서는 현재 그 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억류자 송환에 대해서는 그 환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현재 근데 미국에 있던 억류자 3명이 모두 한국계였어요. 그리고 한국인 억류자도 현재 6명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자, 일단은 판문점은 아니래,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그럼 어딜까? 좀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니까 한반도에서 좀 회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트럼프가 직접 우리나라에 오든지.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서 하게 되면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맞이를 하겠죠.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재 그 포로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와서 이제 다음 그 후속 조치, 뭐 이제 그 경제 협력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